23페이지에 콘크리트의 배합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용어 부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강, 시멘트강도 물 시멘트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콘크리트의 배합적인 측면에서 자, 이 물, 시멘트, 비 앞으로 이 물, 시멘트, 비를 자주 우리가 용어를 쓰게 됩니다. 물, 시멘트, 비 자, 이 물, 시멘트, 비는 넘겨보시면 거기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자 나오죠. 워러비시에서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중량분에 자 분자에다가 물의 중량을 둔 겁니다. 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비는 보통 나타내면 백분율로 나타내겠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 퍼센트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을 분모에 두고요. 거기에다가 물의 중량을 분자에 둔 양을 나타낸 것이 이물 시멘트비가 됩니다. 그럼 물 시멘트비가 자 커진다는 것은 이물 시멘트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물 시멘트비는 아주 알아두실 것은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많아지면 물의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 중에 입자가 누가 더 작습니까? 물이 작죠. 그래서 그럼 물 많이 넣으면 공사하기는 편하다. 어려워집니까? 편하죠. 용이해지죠. 그래서 짐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넘기기 위해서죠. 잘안 씻고 넘기기 위해서 맞죠? 아, 짐밥 먹는 특성 분들은이죠. 된밥 못 먹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혹시 물 조절을 못해서 그런가 본다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한 밥을 했더라고요. 제 외숙모님께서 계속 찐밥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외갓집에 갔는데 계속 밥이 질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뚜껑 운전을 저 정도 하셨으면 밥을 잘 하셔야 될 건데 계속 질게 해서 제가 외숙모님한테 물어봤죠. 가서 외숙모님 왜 밥이 질어요? 이러니까 내가 좋아해 이래대요. 그래서 질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시멘트비하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자,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하고, 자,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 이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 그러면, 비례 관계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비례 관계 요소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그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딱 해놨죠?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비례 관계에 오려지는 것이 강도예요.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반비례합니다. 그럼 얘가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강도는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 탓을 할때 여러분들 혹시 뭘 건축 집을 짓는다면 자, 트럭 믹서가 와서 콘크리트 탓을 하죠. 레미콘 와가지고 하죠. 펌프카로에 콘크리트 탓을 할때 콘크리트 그 탓을 하는 레미콘 그 기사분이 그게 펌프카에다가 이렇게 할때 물을 막 호스로 뿌립니다. 잘 올라가라고. 공사 탓을 하기 싫어서 빨리 탓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막 물을 뿌립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실제는
강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식사할 때 있죠? 식사할 때이 버릇이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그런 분이죠?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사람하고 콘크리트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겁니다. 사람은 생명체고 콘크리트는 무생물이에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수명이나 모든 지인 측면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는 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고 나서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응결 굳어지고 나서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보양해 줘야 됩니다. 그래 좋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성질이.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떨어집니다. 공기의 강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내구성. 콘크리트의 내구성. 원래 우리가 내구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내구성은. 내구성은, 자,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구성이라고 했어요. 자, 변형 변질 없이, 변형이나 변질 등 없이,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겠죠? 오랫동안, 예. 견딜 수 있는 성질.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칭합니다. 변형이나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성을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내구성. 그래서 강도적인 측면도 떨어져. 그래서 이두 가지가 물 시멘트 비가하고 반비례 관계야. 반대로 물을 적게 쓰게 되면 어떻게? 콘크리트의 강도는 증가되고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건물들이. 건물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특성이 이겁니다. 보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변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물을 잘안 먹는다는 거죠. 물을 많이 드셔야지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오랜 시간 도소하는 분들은 특성이 물을 잘안 먹습니다. 물을 많이 드십니까? 커피를 많이 드십니다. 커피는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물을 자꾸 바꿔도록 내보낸 성질이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네.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물 시멘트, 물을 많이 넣어주면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공 연도. 시공 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이라고 했죠. 시공의 용이성. 시공 연도, 작업의 용이성. 공개. 그래서 시공 연도 개념은 자, 물을 많이 쓰면 시공연도 좋아져요. 그런데 시공연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저거 됩니다. 이런, 이제, 이 균열 발생도 많아져요. 균열도 많아지면서,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예, 재료 분리가 생깁니다. 재료 분리도 많아져요. 그러면서 수분 상승되는 블리딩 현상.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을 뜻합니다. 제로 분리가 되면서 수분 상승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블리딩, 수분 상승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앞전에 첫째 시간 때 보던 콘크리트 중성화도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간단히 뭐 일단은 5가지만 할게요. 슬럼프 값은 뒤에 가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자 생깁니다. 등등 많습니다. 모르면 요두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 많이 넣으면.
그래서 물을 콘크리트 탓을 시 비빌 때 물을 많이 넣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식사할 때 절대 물을 섞기를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수시로 지금 소화 다 됐을 때 자주 물을 많이 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제로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하루에 물은 어느 정도까지만 마셔야 됩니까? 무한정 마셔도 좋은 건 아니죠. 마셔도 괜찮은 분은 있긴 있어요. 저번에 TV 한번 나왔죠. 물을 무진장 마시는 분이죠. 한번 못 보셨습니까? 와, 물을 달고 사시던가 막 그분은. 근데 그분은 건강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드시는데 웬만한 사람은 한 최대가 한 3리터에서 4리터 사이 정도 마시라 카대.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대요. 근데 3리터 드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3리터 드시면요 화장실 진짜 잘 가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자 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거기 5번에 자 슬럼프 시험 나오죠. 슬럼프 시험. 자 슬럼프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을 슬럼프 시험이라고 합니다. 슬럼프 시험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건데 자 슬럼프 시험은 이 콘크리트에 반죽질기 측정하는 거죠. 콘크리트의 이 시공연도 작업의 용이성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옷을 슬럼프 시험이라고 칭합니다.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시험은 바로 콘크리트 시공연도 작업의 용이성인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을 슬럼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슬럼프 시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제도 원형 몰드 가지고 하는데 아래 위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뚫렸는데 이런 원형 몰드예요. 위에는 보통 지름이 10cm이고 밑에는 지름이 20cm입니다. 자, 높이가 30cm가 정확히 됩니다. 30cm.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된 제도 원형 몰드에다가 콘크리트 레미콘이 따고면 여러분들 공장에서 비빈 콘크리트가 자, 트럭 믹서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죠. 그러면 여기다 딱 부어요. 보통 3의 다진막대로 원래 재료기사에는 이렇게 하는데 재료기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 3분의 1 정도 붓고 다진막대로 25회 다집니다. 그리고 3분의 1 또 넣고 25회 다지고 3분의 1 넣고 25회 다지고 딱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립니다. 수직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퍽 퍼집니다. 퍼지면 여기 측정하는 장비가 딱 있어요. 여기서 얼마큼 내려왔는가 딱 측정해요. 최고 높은 부위가 얼마큼 내려왔는지 측정해서 요 몇 센치인가를 측정합니다. X센치. 그러면 요 시험이 그러면 요 시험을 슬럼프 시험이라 하고 슬럼프 시험의 요 난간 몇 센치 내려앉았느냐 이것을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슬럼프 값 이렇게 치합니다. 슬럼프 값 또는 값을 치라고도 하고 치 슬럼프 치 또는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슬럼프 값 얼마나 내려앉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그러면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콘크리트 시공연도 공사기 얼마나 물건 정도 얼마나 되냐 그것을 뭐다 정량화 수치화식인 겁니다. 몇 센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반죽 질기를 콘크리트 질기를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칼국수 만드는 밀가루 반죽 질기 정도 된다 아니면 또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 구울 때 반죽 질기다 아니면 호떡 반죽 질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각이니까, 맞죠? 공대니까, 과학적으로 이 값을 정확히 표현한 게 이것을 슬럼프 값이라고 해요. 이게 슬럼프 시험이고. 그래서 슬럼프 시험은 명심하세요. 콘크리트 시공연도. 그래서 시공연도는 그 밑에 해놨죠?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옆에 한 문 더 써놨고요. 시공연도. 워크빌리티. 워크빌리티 해놨죠? 워크빌리티 해놨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강도가 크고 내구성 있는 자 완전한 콘크리트 제작을 물건 정도 즉 시공의 용이성을 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시공 연도 영어로 워크빌리티라고 합니다. 워크빌리티. 그러면 워크빌리티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시험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기억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기억하죠 이거죠? 그러면 물시멘트비가 커집니다. 그 물시멘트비가 커지면 기억하죠? 여기서 비례관계에서 슬럼프 값도 어떻게? 물시멘트비 커지면 슬럼프 값 커지겠죠? 물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내려앉겠죠? 그러면 여기 슬럼프 값도 커지는 비례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 커지는 겁니다. 예, 비례관계에 속하는 게. 그러면 그래서 이 개념을 잘안 되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간간이 나옵니다. 예. 가장 쉬운 원리입니다. 물동, 된동 생각하시면 돼. 애들이 물동을 샀다. 그럼 하죠? 물동은 물 많이 파면 되죠? 그러니까 됩니까?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습니다. 맞아요? 갈작거리 힘을 줘야지 안 나오죠? 힘 빼면 나옵니다. 시공연도는 좋습니다. 힘 안 줘도 나옵니다. 된동사면 힘 빡빡 줘야 되죠? 잘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된동사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많이 설사 한 번 정도 하면 괜찮은데, 계속 설사하면 그 장염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쫙 하죠. 그럼 나중에 입술에 뭐가 가 있습니까? 크게 가 있죠. 한번 설사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탈수 현상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랙 가고 난리 납니다. 맞죠? 한번 설사를 안 해보셨군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옆에서 지켜봤는데 와 진짜 몰골 이상해지대. 예? 입술을 막 여기 다 터고 난리 나대. 크랙가대. 쫙쫙 하니까. 균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재료 분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사한 변은 재료 분리가 많이 생기죠. 안 뭉쳐있죠. 재료 분리 생기고. 그 다음에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생기죠. 그리고 자, 물동을 싸고 나서 항상 위에 뭐가 낍니까? 거품이 있죠. 그래서 얘도 블리딩이 생기면 나중에 제로 분리 현상 생기면서 위에 하얀 레이턴스 이물질이 발생합니다. 비슷합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는 빨라집니다. 왠가 콘크리트 중성화의 개념이 아까 저겠죠? 누가 침투해가지고 생긴다 했어요? 탄산가스. 이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침투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크랙 많이 생겼지 제로 분리 생긴 상태에서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된동이 강도가 세요? 물동이 강도세요? 된동이 세죠? 아,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와, 제가 대구에 하루는 저 일정이 그렇게 돼서 대구에 거기 주변에 찜질방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와 사람 똥이 아니에요 굵기가 말똥 정도 굵기 사람의 똥이라 할수 없는데 한 덩어리가 딱 있다고 해 요만큼 길게 한 덩어리 딱 놓는데 굵기가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놓는지 안 내려가 앞에 분이 먼저 나 물을 자꾸 내리는 소리가 나오대면 나오대요 씩씩씩 하면서 나오거든 나도 이제 들어가서
우씨, 난 앞에 사람 욕했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해서 내가 내려봤거든요. 안 내려가도 나도 나와 옆에 줄서 있어줘. 와, 대단한 똥입니다. 그래서 물이 적을수록 강도는 세집니다. 그럼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는 떠지죠. 그리고 콩은 내구성. 물몇번 내릴 동안 안 내려가요.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물을 많이 넣으면 얘들은 떨어져요. 반대로 물을 적게 넣으면 강도는 세지면서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탓을 할때물 부으면요, 물 부지 마라 카세. 여러분들 건축할 때 있죠? 나가서 보세요. 그냥 짓도록 가만히 있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짓으면 저거 두 가지는 꼭 보세요. 철근배근 할때 한번 보고 맞아? 철근배근 때도 돼 있는지.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와보면 돼. 콘크리트 탓을 할때 있죠? 그 전에 와서 한번 보고 콘크리트 탓을 할때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 그거 물왜 부어? 이러면서. 물 부으면 안 돼요. 그겁니다. 물 부으면 나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겁니다. 보양을 해줄 때 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 나오죠? 콘크리트 시공. 128페이지에, 콘크리트 시공. 그래서,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벼야 되겠죠? 비비기 할 거, 믹싱 해야 되고, 이제 부어 넣기 할 겁니다. 보통, 콘크리트 그 2번에 부어 넣기 나오죠? 부어 넣기를, 보통, 교수들이 아마 타설이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부어 넣기를 타설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 부어 넣기를 타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타설. 타설. 타설이라고 합니다. 타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129페이지 이어붓기 위치 나오죠? 그런데 이겁니다. 부어넣기 타설 할 때는 원래 한 번에 부어넣기가 원칙이에요. 한 번에 이 부어넣기가 원칙이에요. 타설이, 부어넣기. 한 번에 부어넣기가 원칙이에요. 원칙에 한 번에 일체 타설이 좋다는 거예요. 일체 타설이 끊어지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어디 막자 집중하고 있는데 맞죠? 뭐 재미난 드라마나 뭐 영화 보고 있는데 전화하고 밖에 나가 전화 받고 아또 보고 이러면 안 좋죠? 아닙니까? 난그 영화 볼때 전화기 꺼놓습니다. 절대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 한 번에 부어넣기가 원칙인데, 이제 부득이해서, 오늘 공사를 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한 번에 콘크리트 가장 탓을 많이 한 신기록을 가진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건 하여튼 되게 좋아해. 신기록 세우는 거. 그래서 사고도 신기록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맞아? 우리나라 신기록 세우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자살률도 1등이죠? 아닌가? 아, 연예인들이 해가 그래. 큰일 났죠? 최진실이 그 동생도 죽었죠, 맞아? 조성민도 죽었습니까? 아,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한 번에 부어넣기가 원칙인데, 이제 부득이 할 때, 그러면 우리 한 번에 부어넣기 최고 타설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쌍용입니다. 쌍용. 쌍용.
쌍용이 저 싱가포르에서 건물 지을 때 일지타설 한다는 조건 하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3일간 콘크리트를 계속 쳤을 겁니다. 아시고. 그래서 거기 기술자는 3일간 잠을 안 잔 겁니다. 감독은. 감독은 계속 안 자고 지금. 그 감독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자랑을 무진장 하시더라고요. 내가 3일간 안 자고 콘크리트 타설 한 데 있었다. 자급자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감독자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일간 계속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굉장히 교통편이나 있죠. 이걸 다 뚫어줬대요. 아니면 일체 타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편, 교통정리 다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미국이 가장 일일 탓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록이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부어넣기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 했을 때 이 부득이 한 경우죠. 예. 부득이 한 경우 예. 부득이 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어붙기 하는 거예요. 부득이 한 경우는 콘크리트 이어붙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어붓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붓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어보면 왜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타설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뭐다? 응결경화가 생겼잖아요. 응결경화가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여기 이렇게 타설하잖아요. 여기 나중에 타설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조인트가 생겨요. 여기에 조인트가 조인트 줄눈이 생기는 거예요. 줄눈이 라인이 쫙 가요. 라인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보통 어디다가 뭐 붙이면 접착성 잘 없죠? 아닙니까? 잘 안 붙죠? 한번 뗐다 붙였다가 다시 붙이면 잘 안 붙죠? 그거 같지? 그래서 여기가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기본이 우리가 힘에서 이겁니다.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이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합니다.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 전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첫 시간 때 배웠었는데 전단력은 이게 전단력입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자, 그거의 부재의 재주가 직각으로 힘이 작용해서 가위 연상하라 했습니다. 이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래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요. 그러면 부재 내부에서는 뭐가 생겨? 전단 응력이겠죠? 저항하려고 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이어붙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전단력이. 그러면 전단력은 모르시면 이거 가위를 연상하시면 된다. 그래서 종이를 가위로 절단하죠? 전단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위가 벌어지면 전단력이 작아지죠? 붙어야 되죠. 가위 벌어진 가위로 종이 절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두 날이 딱 붙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단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게 팔을 들고 있으면 어디가 가장 아픕니까? 손끝이 아픕니까? 요 어깨가 아픕니까? 나는 손끝이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특이 체질이니까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면 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쉽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 건물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을 때 여기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받쳐주잖아. 그럼 여기 여러분이 하중을 가잖아요. 하중을 가죠. 그러면 전단력은 기둥에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은 커집니다. 절단하려고 하는 힘은. 자려고 하네. 그래서, 근데 전단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네. 전단력을 갖다가 절단하려는 걸 그림, 도해도로네. 그림으로. 도자가 붙으면 그림이란 거죠.
그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전단력 크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단력은 센터가 중앙부가 최소예요. 여기가 중앙부가 제로고 전단력은 중앙부가 제로고 바깥으로 기둥 가까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최대가 되는 것은 이 기둥 가까이 갈수록 최대가 됩니다. 중앙 센터가 최소예요. 최소. 최소가 되는 게 센터예요. 전단력. 절단하는 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이어보려고 하면 어떤 거리가 있을 때 항상 이 센터 중앙부에서 이어붙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중앙부에서. 혹시나 이어보면 중앙부에서 해라. 그냥 일체 타설이 좋은데 혹시나 부득이하게 이어붙기가 생길 때는 여기서 끊어치라는 겁니다. 중앙부에서. 자, 가장 기본인 게 자, 요 개념 정도 알아요. 이제 전단력은 항상 이렇게 팔을 들어보시면 된다. 어디가 아플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점이. 그래서 전단력에 대해서 바로 분필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범을 보여줄게. 어디가 절단되나 보십시오.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힘이 작용하면 여기서 전단되죠? 전단이 최대가 되는 점은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은 최대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간단히 좀 정리하세요. 용어적인 측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이제 특수 콘크리트 분야 있죠? 요거는 시방서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올해는 아마 특수 콘크리트에서 아마 한 문제가 아마 등장이 될 겁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마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보는데. 근데 134페이지 보시면 11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에 대해서 용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134페이지 성질에서 134 11번 콘크리트 성질 나오죠? 블리딩. 자, 이 블리딩이란 개념, 블리딩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수분 상승 현상. 간략히 이야기하면 수분 상승 현상인데. 자, 이게 뭐? 콘크리트 타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비빔을 하다 보니까 물 시멘트 비가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보통 1시간 정도에서 몇 시간, 우리가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초기 형상을 갖추게 해서 굳어지는 것이, 겨우 형상을 가지고 굳어지는 것이 응결이에요. 응결이 안 돼버리면 그전에는 뭐다? 약간 액성 성분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응결되기 이전에 묵은 놈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쉽게 이런들 팥죽을 끓였는데 뭐다?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양을 많이 하게 해서 물을 많이 떼놓고 팥죽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팥죽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됩니까? 묵은 놈이 밑으로 가라앉겠죠? 아닙니까? 그런 팥죽 안 드셔보셨습니까? 옛날 없을 때는 팥죽 끓이도 많이 못 넣죠? 그런 거 안 드셔보셨습니까? 놔두면 깔아앉는 팥죽 안 드셔보셨는가 보네요.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 흔한 일이었었는데 깔아앉는 팥죽 그 새하라고 있죠? 밥알이 깔아앉는 거. 그래서 이 블리딩 현상은 이겁니다. 밑에 이렇게 굵은 거, 자갈이나 이런 골재나 시멘트 입자 중에 침강하는 거예요. 아직 응결이 안 된 콘크리트에 이런 골재라든지 입자 큰 놈들이 골재주, 골재나 이런 시멘트 중에 이 골재 무거운 놈들이 뭐 된다? 침강 깔아앉는 거예요. 가라앉아. 침강하면서
이 제로 분리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침강하면서 제로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갈은 자갈대로 모면서 모래는 그래서 큰 놈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위에 부분은 뭐다? 시멘트 중에 분말도가 좋은 거 아주 가는 입자리죠. 가벼운 거만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이때 물이 표면으로 콘크리트 표면으로 예,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 물하고 두 가지가 올라와요. 물하고 이물질이는 이 두 가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 이것을 벌리딩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골재나 시멘트가 침강하면서 물하고 이물질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리딩.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은 수분 상승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생겨요. 물의 사용량이 많아서 생기는 게 그래서 이 물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뭐다? 클 때 생기는 거예요. 물을 많이 때려 넣으면요.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많을 때 보통 생깁니다. 아니면 이게 주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적합한 골재 사용했을 때 이물질이나 막 이런 게 많이 쓰긴 골재를 사용한 경우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이 주된 원인은 이거고요. 물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붓기도 전에 이미 깔아앉는 게 이 현상을 블리딩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기준 잡아두십시오. 이게 블리딩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거기 135페이지 보면 크리퍼 나오죠. 크리퍼. 이거는 16회 때 출제됐던 겁니다. 크리퍼 현상. 크리퍼. 자, 이 크리퍼는 올해 시험이 17회였어. 시험이 쳤고요. 우리가 이제 18회 때 이제 시험이죠. 그러면 여기 16회 때는 크리퍼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크리퍼 현상. 그래서 밑에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상만 알아두시면 된다. 크리퍼. 콘크리트의 크리퍼는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 또는 다른 말로 장기 처짐이라고도 하고요. 장기 처짐. 크리퍼. 자, 크리퍼 현상에 대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콘크리트 일정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변형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퍼 현상은 자, 이 예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보시면 돼요. 한번 했는데 우리가 이사 갈 때 책 있는 집이죠. 책을 전혀 안 보는 독서를 전혀 안 하는 집은요. 책이 전 집이 있고요. 책을 많이 읽는 집들은요. 다양성이 있는 책들이죠. 몰라 제 견해는 그겁니다. 책을 안 보는 사람들 집들은 다 전지만 있어요. 내가 이사 갈 때 가서 유심히 봤는데 책이 있죠. 깨끗해. 자,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책꽂이가 이렇게 있을 때 책꽂이에다가 이거 있죠. 책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전집을 이렇게 딱 꽂아 놓으니까 책을 계속 하중으로 가 있죠. 근데 책을 더 꽂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꽂이는 점차 자꾸 어떻게 이게 처지죠. 그리고 채꽂이가 원상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할 수 이사 갈 때 다시 사는 경우 있죠?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우리 집엔 책이 없다. 자, 그래서 이 크리프 현상은 이겁니다. 하중의 증가는 없는데도 무엇이 생긴다? 계속 변형이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처짐 또는 뭐다? 소성 변형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탄성 소성 했죠. 탄성은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무슨 성? 탄성이라 해요. 근데 소성은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해도 원상태로 회복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는 게 소성이에요. 소성 영역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해 주죠. 자, 운동복을 샀을 때 초반에는 탄성이 좋죠. 밴드나 고무줄이 맞죠. 근데 오래 입으면 어떡해? 오늘은 탄성이 있는 걸 주던데. 찜질방 갔는데. 관심 있게 주더라고. 이래 아래 훑어보고 그 찜질복을 주던데. 아, 제가 좀 빨리 와가지고 촌에 가서 저희 어머님 집을 공사를 해주고 온다고. 또 제가 또 건축가니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설비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공사하는 시켜가지고 뭘로 설비하는 분, 자기는 다 설비하는 분밖에 모른다고 하대. 설비는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론은 빠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켜보고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날라주고 열심히 하고 가시대. 얼마 주면 돼요? 조금 깎아주대요. 그래서 이 크리퍼 현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죠.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16회 때. 그래서 고다가 책에다 딱 체크하세요. 하중에 증거 없이, 그걸 꼭 체크하세요. 하중에 증거 없이가 포인트야. 하중을 계속 가면 하중에 증거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이 있게.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본인이 살은 안 쪘는데도 있죠. 계속 허리 둘레가 똑같은데 벗고 있고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났죠. 내가 뚱땡이가 돼가 늘어난 게 아니죠. 뚱땡이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뚱땡이가 안 되고 허리 둘레가 증가 안 돼도 늘어나죠. 맞죠?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퍼라고 합니다. 크리퍼.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꼬지를 연상하시면 돼. 아니면 옛날에 할머니들은 다산하셨죠? 8남매, 10남매 정도 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백가죽이 어떻게? 할머니 백가죽 한 번씩 만져보셨죠? 겁이 나서 못 만져봤습니까? 할머니 백가죽들이 배가 어떻게 되면 축 처져 있죠? 원상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것이 뭐다? 크리퍼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같죠? 풍선을 푹 불게 되면 초반에는 어떻게? 쫙 줄어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불을 가만히 놔두면요. 일정 시간 동안, 하루 밤 동안 내줬다가 풀면 어떻게? 푹 부풀어져. 원상 회복 다 안 되죠? 그것이 크리퍼라고 보시면 되나? 크리퍼 현상.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건조수축 있죠? 요거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그러면 두 번 안 나온 블리딩하고 크리프는 또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유형으로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시험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건조수축은 이겁니다. 건조수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 건조수축은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같은 거는 저거잖아요. 우리가 습식이다, 건식이다? 습식이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흡습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나 이런 게. 주변의 공기를 다 흡습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공사하잖아요. 바닥 공사를 하고 나서 있죠?
장판지나 모늘림 이런 걸 깔죠. 바닥을 하잖아. 공사하면 간혹가다 벽 끝인데 이런데 뭐가 끼는가 하면 곰팡이가 끼는 경우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얘가 습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그러면 얘가 이 증발이 돼야 되는데 마감공사를 하니까 바닥으로 증발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약한 데를 뚫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야, 저게 결로 생기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바닥공사를 새로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가 안 되면요. 사실 이겁니다. 한 달 이상 건조시켜야 돼요. 최소한. 충분한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바닥에다 장판지 이런 걸 깔아버리죠. 그럼 벽면에 무조건 곰팡이 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중간중간에다 뭐 해놨는가 하면 숨구멍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죠?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휴지 다 쓰고 나면 그 남쪽 그거 가지고 장판지 저 끝부분 같은데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습기가 빠져나오도록. 아, 그게 없다. 여성분들이 이런 이거 감는 게 이제 파마할 때. 맞아요? 아, 우리 집엔 그게 없어가지고, 촌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옛날 파마할 때 쓰던 구멍한테, 엄마, 그거 좀 찾아줘. 이래가지고, 그거 중간중간에 딱 꼽아놨습니다. 섞이 나오고, 벽에 나중에 곰팡이 필까봐.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 거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조 수축은 이겁니다. 잉여수분, 잉여수분의 이 증발로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타인 수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로 비벼서 타설해 주는데 물을 비비고 물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아까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이 무슨 반응? 수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은 얼마? 조금입니다. 나머지는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시공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필요한 물 이외에는 증발될 수밖에 없죠. 화학 반응에 필요한 물 이외에는 나중에 증발되게 그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건조수지. 그러면 여러분 수분이 증발되면 건조하죠.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기 이겁니다. 겨울철 생각하면 돼요. 겨울철 입술이 왜 크랙이가 깨지죠? 안 바르면. 바로 여기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니까 대기가 뭐 합니까? 건조하죠. 건조하니까 됩니까? 얘가 증발이 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잉여수분의 증발로 뭐다?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균열이 발생됩니다. 이게 건조수축입니다. 건조수축이 생기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을 생각하면 돼. 입술. 건조수축은 뭘 생각한다? 겨울철 입술을 기억하면 돼. 건조수축은.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겨울철에 입술을 생각하시면 돼. 입술. 입술. 그래서 여성분들은 잘 안 생깁니다. 왜? 뭘 발라주니까? 립스틱을 바릅니다. 그러면 증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또 립스틱 바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립크립 그런 발라야 되죠. 그러면 균열이 안 생겨. 그리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건조 수축이 입술에 균열 가는 분의 특징이 겁니다. 대부분이 버릇이 이 버릇이 있습니다. 입술에다 뭘 바른다? 침을 바릅니다. 저도 째졌는데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안 째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바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도 안 바릅니다. 아, 옛날에 초창기는 설명해서 발랐대 째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입술에다가 침을 자꾸 뭉치면 균열이 갑니다. 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건조수축입니다.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수축입니다. 그러면 건조 수축에서 크랙이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가요.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닥판 슬래버다. 바닥판이 있다.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으면 이렇게 크레이 가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크랙이 이렇게 생깁니다. 안 되면 입술을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입술.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크랙 갈 때 보면 어떻게 크랙이 갔는가 하면 장변방이 어떻게 직각으로 이렇게 가죠. 장변방이 직각으로 갑니다. 째이죠? 아, 이렇게 째지는 문잘 없잖아. 이렇게 째지면 어디 박았거나 했죠? 어디 맞았거나 이런 사고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조수축. 그래서, 그러면 근조수축은 물을 많이 넣어주면 근조수축은 어떻게? 물시멘트비 커지면 근조수축은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르면 아까 물시멘트비하고 반비례 관계는 강도하고 내구성, 나머지는 비례입니다. 안 가르쳐 준 거는.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근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근조수축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아직 시작 안 하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그 3번의 철근부터는